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 발달도 산업 재편의 과속화를 이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저물고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기용 분유를 만들던 회사가 성인 영양식을 만드는 데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고 대기업은 의료 사업에 보험사는 요양 전문 회사를 만들어 진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실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식사, 청소, 세탁,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사업도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위 실버 이코노미라 불리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더 다양화되고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점점 많아질수록 실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날로 번창할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각광받는 직업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의 실버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일단 많이 배웠습니다. 재력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 못지않은 인터넷 사용 능력으로 빠삭한 정보력도 갖췄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그 마지막 여정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갇혀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과 싸워 맞서는 투병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서 환자로 지내는 삶보다 병을 살살 길들이며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든 집에서 자신답게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부모를 두게 될 우리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도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명의 자식을 둔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식 한두 명밖에 없는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란 애초 꿈도 꾸지 못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산업 재편과 시장 변화 그리고 개인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양보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 요양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란 자격증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을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혜택은 집에서 생활하며 보살핌을 받는 부모 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돌봄을 해드려야 하는 자녀 세대에게도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희생만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덜어주게 됩니다. 자녀들이 돌볼 사정이 못 된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요양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요양 제도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 제도 또는 일반 요양 제도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의 경우는 일단 보살핌을 받을 부모님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서 등급을 받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월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요양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월이 년이 되고 1년이 2년 되고 또 3년 되고 4년 되어 가면 결코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나면 참 속상할 일이죠. 일반 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라면 요양보호사가 부모님과 잘 맞는지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서로가 맞지 않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골치가 더 아파지고 이래저래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님과 잘 맞는 요양보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입장도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더욱더 각광받는 직업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턱없이 여전히 적어서 업계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요양제도, 일반 요양제도,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시급보장, 이 세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처음부터 제대로 잘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케어링과 같은 업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 가족 요양 제도의 경우 부모님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는 것에서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 요양의 경우 센터가 보유하고는 27,630명의 요양보호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상담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부모님과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 당사자에게는 국내 최고 시급으로 대우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나가서도 어르신 케어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더욱 필요로 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롱에 잠자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우해주고 관리해주는 센터와 연락하셔서 능력을 발휘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